네, 반갑습니다. 2020년 3월 7일 2차 방송으로 생칩 방송을 할까 합니다. 생칩 방송을 하는데요. 이번 방송은 믹서 되는 과정, 그 다음에 칩을 파쇄하는 과정을 동영상을 첨부해서 함께 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2020년 3월 7일 생칩집을 만드는 방송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자 고! 건강원 창업에서 개인까지 오로지 유튜브 구독 하나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요. 칩 파쇄기를 이용해서 칩을 손쉽게 파쇄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투입구에 손을 절대 넣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느라고 저 조금 들어갔는데 절대로 저 투입구에 손을 넣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파쇄되고 나머지 부분은요 손을 넣지 마시고 칡이라든가 어떤 그 막대기라든가 이런 이용해서 살짝 갖다 가셔야지 손이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마지 손쉽게 저렇게 실밥처럼 탈곡이 됩니다. 되는데요. 저한테 상담 전화가 많이 와요. 저 칡 파쇄기를 이용해서 칡을 파쇄하면은 파쇄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되냐고 보니까 많이 와요. 근데 제가 작업하는 과정으로 봤을 때는 칡 20kg 파쇄하는데 10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봐요. 10분 정도. 약 10분 정도. 근데 칡의 상태가 저렇게 가늘지 않고 좋다라면 뭐 시간이 더 많이 단축이 됩니다. 칡을 가공할 수 있는 시간은 20kg가 10분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기계가요 고장이 없어요. 그리고 사용하기도 편하고요. 보시는 기계는 저희가 예전에 팔았던 기계고요. 지금은 좀 색다른 다른 기계를 팔고 있어요. 팔고 있는데 그게는 좀 이따 이제 보도록 하고요. 이제 이 믹서 조금 전에 파쇄한 것을 보시는 바와 같이 믹서기를 이용해서 또 이렇게 죽으로 만들죠. 이것도 10분 정도 20kg 이렇게 죽으로 만드는데 10분 정도 걸립니다. 10분도 안 걸려요. 아주 쉬워요. 뭐 시간도 10분이 걸리지만 10분 동안 작업하는 그 노동력 아주 힘이 들지 않고 쉽습니다. 저것도 한 1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예전에 갖고 있는 기계라 조금 속도가 느려요. 근데 저희가 팔고 있는 건 이것보다 한 5배 정도 효율이 좋은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제 믹서하는 과정을 보시죠. 칡을 저렇게 믹서를 해요. 근데 저 믹서기에 칡만 믹서하는 게 아니라 각종 생집을 다 믹서하죠. 그래서 여러 종류에 다 활용을 하고 있어요. 생집기가 아주 좋습니다. 앞전에 보신 칡 파쇄기를 이용해서 파쇄를 한 다음에 이 생집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생집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앞에 후딱 지나갔는데 110m 중탄기에 칡을 파쇄한 걸 넣은 걸 또 이렇게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이요. 자꾸 가네. 자, 이 보시는 화면이요. 제가 예전에는 칡을 칡 파쇄기에 파쇄를 해서 실밥처럼 털은 걸 중탄기에서 약간 압력을 넣어서 이렇게 중탕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가 무기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실밥처럼 털은 걸 중탄기에서 가열하지 않고 바로 그냥 생집기에서 보시는 생집기에서 생집을 내요. 내가지고 그냥 유압기에서 유압을 짭니다. 지금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생집기는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건데 앞전에 보신 동영상보다 효율이 한 5배 정도 좋아요. 이 유압기를 사용해서 생집으로 믹스한 걸 착즙을 하죠. 보시는 화면처럼 이런 파라핀이 들어있는 반자동 110m를 이용해서 이렇게 살균을 해요. 전엔 들통을 했다 했는데 타고 힘들더라고. 효율도 없고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중탕에서 바로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칡집이 나왔어요. 나왔고 이게 칡집 50박스고요.
앞전 영상에 말씀드렸잖아요. 식품 공장을 하실 때 식품판을 안 뜨셔도 된다. 칙 이런 박스를 맞추셔갖고 거기다가 식품 규격에 의한 표시 의무와 준수를 따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보이는 아주 이렇게 칙집이 나왔어요. 아주 그냥 예전에 어렸을 때 생칙을 먹었던 그 맛하고 똑같아요. 맛있습니다. 끝까지 칡 생집 만드는 믹서는 과정을 살펴봤어요. 끝까지 시청 감사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